전지 훈련의 메카 창녕 부고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4강 두 번째 경기 강원화천 정산구와 울산 현대고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화천 정산구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신예롱 골키퍼 김가인, 김지민, 임현선, 문효운, 오지연, 이나영, 이현우, 김예담, 손은지, 이한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울산 현대고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지윤 골키퍼, 안송이, 오영민, 류가원, 김지원, 양다민, 박지은, 박효진, 신은영, 황유리, 고은빈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4강전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울산 현대고가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강원 화천 정산구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탄고 오른손을 들었고요. 한 번에 높게 헤더! 골파스! 골파스를 맞춥니다. 오른발 슈팅! 그대로! 네, 방금! 굉장히 위협적인 헤더. 네, 바로 떠서 제대로 맞았거든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을 힘을 가지고 있는 울산 현대고입니다. 반면 화천 정상고는 이 대진에서의 운이 지금 반대편 박스 안쪽까지 연결했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신은영, 현대고의 신은영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이런 체력적인 핸디캡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신은영 선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결승전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는 울산 현대고. 반대편 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었고요. 지금 신은영 선수 오른발 강력한 슈팅 그대로 뚫어버렸습니다. 스코어 1대0. 신은영 왼쪽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맞았어요. 신예롱 덮고 마지막 순간에 울산 현대고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흐른 볼 그대로 돌파. 양다민 따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공살아 있고요. 들어갔어요. 양다민의 추가골. 신은영 선수가 첫 번째 골을 터뜨린 지 7분 만에 양다민이 추가골에 성공합니다. 양다민 그리고 신은영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두 킬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양다민 선수가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수비 3명을 제껴내는 끝까지 김가인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여기서 신예롱까지 넘어지면서 결국엔 놓쳤거든요. 양다민의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공에 대한 집념 이번 장면에서 보여줬습니다.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울산 현대고의 골문을 겨냥할 수 있을지.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이나영의 원더골! 추격하는 골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나영! 네, 방금 굉장히 먼 거리로 보였는데 그 각도를 뚫어냈습니다. 이나영. 네, 4강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나영의 프리킥 그대로 뚝 떨어지면서 김지훈 골키퍼의 손에 맞고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나영의 추격하는 골.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신은영 박스 오른쪽. 신은영 박스 안쪽까지 진입 살짝 내줬고요.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양다민의 오늘 두 번째 골 그리고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양다민 선수 아크 쪽에서 그대로 아크 오른쪽 오른발로 꽂았습니다. 울산 현대고가 한 점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3대1입니다 스코어는 3대1. 이나영의 오른발 한 번에 나왔어요.
강력한 오른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지훈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나영 선수 두 손을 들었고요. 오른발 한 번에 네 지금 신혜령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울산현대고와 강원화천정산고의 4강전 두 번째 경기 3대1의 스코어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울산현대고가 리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후반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강원화천정산고와 울산현대고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뿌리에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울산현대고 아크쪽 한번 접었습니다. 한번 접고 왼발슛 막았습니다. 원맨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양다민 선수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파 시도 그 후에 직접 슈팅 양다민이 자신의 해트트릭을 노려봤습니다. 오른발 한 번에 반대쪽 공 살아있습니다. 왼발 슈팅 마지막 김가인의 6탄 방어 김가인 선수의 6탄 방어를 보여줬습니다. 김가인 선수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지금은 골문 안쪽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거의 시저스킥을 날려봤는데 양다민 오늘 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보여준 박지은 박스 안쪽 헤더 이번에도 골퍼스 네 전반에는 이나영 선수가 골퍼스를 맞췄다면 이번 현대고의 캡틴으로 보이는데요. 류가원 선수가 이 헤더까지 연결해봤지만 골퍼스트를 맞췄습니다. 후반 67분 이나영이 오른발로 문전쪽 들어갔어요. 이나영의 프리킥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나영 선수 3대2로 바짝 쫓아갑니다. 이나영의 프리킥 오른발 네 지금도 한 번의 골로 연결시키기는 먼 거리였거든요. 네 이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나영 스코어는 3대2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모르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화천 정상고 입장에서는 붙는 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봤고요. 오른발 크로스 중간에 양다민 막아냈습니다. 방금은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신혜영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양다민 선수의 터치가 좋았고요. 신혜영 선수가 걷어낸다는 게 상대편 선수에게 패스가 됐거든요. 신혜영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오른발 들어갔어. 지금 들어갔나요? 아 지금 뒤로 때렸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뒤에 있는 패스에 맞고서 네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 뒤쪽으로 맞고 들어오면서 이 골대를 때렸네요. 오른쪽 하프라인 넘어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혈투가 끝났습니다. 경기와 천정산과 울산현대고의 경기 3대2로 종료가 되면서 울산현대고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결승전에는 대전 한빛고와 맞붙